현지 주류 사회와 연관된 첫 번째 행사인데요. 매우 뜻깊고 의미 깊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만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된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. 115년 전에 우리 첫 코리안 아메리칸 포 파운더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선조들이 이 땅에 땅을 빚었을 때 지금의 이 웅성한 한인 사회,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만큼 이렇게 발전이 됐고 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생각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. 또한 이번에 원지 카운티에서 미셸 스틸박 위원장을 유시해서 여러 슈퍼바이저들이 승인한 끝에 한창 올림픽의 레졸루션 결의안을 채택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모쪼록 이를 계기로 다음 달에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이 세계의 평화 축제이 되도록 이렇게 기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농포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